접어나에서 재우는 주사로 인해 내면의 불안증을 정인에게 들키게 되고 그런 정인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지호에게 말하게 된다. 하지만 지호는 은우와 함께 또다시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반면 정인은 현실을 인정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정인 맨정신에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 우리 버리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정희씨 마음이 풀리겠어요? 지호씨가 아니라 나라니까 지호씨 더 곤란하게 하려고 나 때문이다 쇼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면 된 건 줄 알았어 근데 지호씨의 과거가 이렇게 잠깐 튀어나오는데도 철렁한 거야 내 자신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빠 어 아빠 언제 와? 언제 올 거야? 빨리 와 어 지금 갈게 지호는 정인을 찾아오지만 끝내 만날 수 없게 되고 때마침 은우의 전화로 인해 본가에 가게 된다 아빠 응? 선생님 빨리 자 선생님하고 또 놀 알았어 빨리 자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감 있게 해야 돼 너 하나 믿고 오겠단 사람인데 든든해 보여야지 일 있으면 먼저 들어가 없어요 일 없다고 이거 지호는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저게 또 옛날 버릇 나오네 잘 지내는구나 알고 계셨어요? 아예 사표 쓰고 나가라. 처음으로 내 직업이 싫어지긴 해. 대충? 뭐 누가 그래요? 정인 씨가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이 박힌 틀을 쉽게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딱 내 인생 같아. 친구 잘 위로해줘라. 어? 그렇지 않아도 딱한 애인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누가 너 막은 사람 없어 네가 막고 있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야 이러세요 왜? 야 너 정인 씨랑 끝난 거야? 완전히? 왜? 권기석도 알고 있어서 정인 씨 뭐냐? 벌써 얘기한 거야? 설마 형이랑 다시 되려고? 아, 나왔다 올게 안 돼. 안 된다고. 유지호. 혜정의 말도 무시한 채 지호는 어디론가 고집스레 가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솔직히 아직도 확신은 안 섰어. 아유,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좀 봐요. 그래도 네 인생이 그래야 행복할 것 같다는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해? 너도 마음이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 응? 나를 다 찾아오고. 해봐, 뭔데? 그 사람이 아직 자세하게 못 봤지만 어머니 마음 봐도 알겠더라. 결혼이 다가 아니야. 각오한 것보다 더 힘들 거야.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누가 보면 서러워서 오는 줄 알겠다. 얘기했었죠. 이정희는 건들지 말라고. 아, 내가 건드렸대? 현수가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엄마가 허락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정인 인생에서 완전히 없어질래요? 너 그 말을 어? 좀 가려서 해라. 그때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좋아서 그런지. 반복되면 손대고 뭐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너야말로 머리도 좋은 놈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냐. 어? 나 얘기했었잖아. 네가 포기하면 나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니까. 못되게 굴지 말고. 뭘? 그 사람 자기 처지 때문에 목소리 크게 못 낼 거 아니야. 내가 포기하면 정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만난대? 안 그래. 뭘 안 그래. 너 그 사람보다 잘난 거 없어. 훨씬 못나면 못났지. 왜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알잖아. 내 목표는 유지온 거. 내가 어때서? 너 애 키워봤어? 그 맘 알아? 정인이가 다시 오겠다면 못 받아줄 것도 없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너는 정인이를 몰라. 세상에서 제일 큰 공부는 자식 키우면서 배우는 거야. 그 사람 너보다 어른이야. 걔는 마음만으로 만족하는 애가 아니야. 야,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그거 보고도 모르겠냐? 한편 정인은 지호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이내 돌아지게 된다. 언니한테 담치증을 한번 간다 그래. 큰언니가 아니라 유지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싸구려 로맨스는 이정인 이상에 전혀 맞지가 않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뻥도 늘고. 머릿속에 유지호만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 내가 파렴치 안 갔냐?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이정인이야.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너는 다... 이래서 당해본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야. 권기성 내서 언니 인정 안 했을 때 얼마나 존심 상했냐? 야, 너 진짜 안타깝다. 미래가 빤히 보이잖아. 내 진심 어린 내 걱정이면 감사하게 받을게. 지금부터 할 얘기는 경고 아니야. 협박이야. 지금 유지호 씨는 훨씬 더 불리한데 심지어 언니까지 너 별로야 그러고 있잖아. 야, 내 나름대로 상처 받았어. 내 반성도 생겼지만 그런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난 뭐 속도 없어? 알겠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럼. 선배야말로 좋은 머리면 기억하겠네. 다른 건 몰라도 아이 문제에 있어선 세상 무서울 거 없다고 했던 내 말. 그렇게 정인은 지호가 일하는 약국을 찾아오게 되는데. 또 그 얘기냐? 야,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애 문제가 너한테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건 모르냐? 뭐 필요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유약사 없는데. 아, 그 약점이 제대로 작용하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나하고 내 아들 불법으로 촬영한 거 어떻게 써볼까요? 심지어 아버님이 하신 거라던데. 아, 안녕히 계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당신 정의 씨 봐서 참은 거지. 내가 속이 없어서 넘어갔던 게 아니야. 너 지금 감히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겠다는 거냐? 무서울 거 없다니까.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렸는데 뭐가 겁나. 정인을 붙잡기 위해 혜정은 따라 나가게 되고 그러자 어느새 해가 저물어 지호 또한 다시 약국으로 오게 된다. 어, 예슬아 좀 늦었다. 많이 바빴어? 네. 그래? 미안. 됐어요. 내일 봬요. 정인이 그 문제 다 정리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깐 동정심에 그런 거였다고. 죄송해요. 앞에서 예슬이 봤는데 많이 바빴다. 여기 엄연한 직장이야. 입장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다시 너한테 오기라도 한대? 뭐 아버지 손에 달렸죠. 네. 정인이 아버님 자리 빨리 결정해 주세요. 너 정말... 누나. 제대로 하자. 어? 문 나서 잘하고 가. 어? 아버님 보셨어요? 여기서 뭐예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여유 있다. 볼 일도 보러 다니고. 일단 나가요. 딴 데 가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왜 왔어? 약 사러. 무슨 약? 한 대 콱 쥐어받고 싶고 속이 바삭바삭하고 섭섭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먹는 약 줘요. 없음 말고. 아빠. 응? 선생님하고 결혼해? 어허. 왜? 이상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엄마 되는 거야? 어. 응. 선생님이 은우 엄마 될 거야. 본빵과 같은 정인과 지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이른 봄의 꽃망울을 스치는 소소리 바람 같다. 서로의 다른 객체의 낯선 인생이 기적이라는 바람이 되어 수많은 옳고 그름이 확신이 변모하여 부부라는 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